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화물연대를 비롯한 이 민노총 산하의 노조 파업이 연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미온적인 대처를 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업 복귀 명령도 내리고 그리고 이 작업 복귀 명령 이후에 그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 면허를 취소도 하고,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위도 처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노조가 힘을 앞세워가지고, 정부에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젠 더 이상 정부가 나서서 그냥 좋은 게 좋다. 그래서, 뭐, 고만고만하게, 이렇게, 별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파업, 특히나 이번 파업은 불법은 넘어서 정치 파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곤란하게 빠뜨리기 위해서 야권, 범야권이 벌이고 있는 정치 파업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국민들은 이 민노총의 이런 파업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강력한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강경 대응한 입장에 대해서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거나 또는 지지하는 입장을 계속 견제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6.4 애국포럼 등에 관해서 이 성명서를 읽어드렸는데, 자유정의시민연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법과 원칙에 따른 이런 대응에 대해서 적극 지지한다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민노총 파업에 대한 입장, 또 우리 원칙,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지한다.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리고 좀, 이 여러 가지 뭐 지하철이나 철도 파업으로 인해서 국민 생활에 겪는 불편이 있더라도 감내하고 이번 차제에 정부가 밀리지 말고 확실하게 원칙을 지켜달라 하는 그런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자유정의시민연합의 성명서 좀 긴데, 이 중에 일부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부를. 자, 여기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련의 노사관계에 대해서 확고한 법치주의 확립을 천명한 것에 대해서 자유정의시민연합을 비롯한 나라를 걱정하는 우파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적극 지지함을 다시 한번 엄중히 밝혀드린 바이다. 그동안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 이들의 불법 행위는 비단 화물연대 파업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툭하면 불법 파업을 벌였고, 특히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비조합원에 대해서 폭력 등의 테러를 하거나 화물 차량을 송개하고 구슬을 쏘아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만행과 악행을 다반사로 저질러 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문재인 정권은 민노총과의 정권 창출 협약서로 인한 것인지는 몰라도 민노총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이상하리 많지 관대함을 보여왔다. 이것이 악순환으로 작용해서 오늘날 민노총 화물연대의 불법적 행위처럼 아주 저질스럽고 나쁜 버릇만 키워왔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화물차 운전자는 개인 사업자다. 개인 사업자들은 노조 설립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전부 자영업자이고 자신이 사용자이고 고용주다. 자신이 사장이고 고용주라는 겁니다. 노사관계의 기본 내용은 근로계약을 맺는 관계다. 화물차 업자들은 근로계약이 없다. 그들은 화물주와 운송계약을 맺는 사업자들이다. 차제에 대한민국의 노사관계 전반에 대해서 획기적인 조치를 강구해서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불법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엄중히 적용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그리고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일명 노랑봉투법은 습관적인 불법 폭력 파업의 전문가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니 당장의 쓰레기통에 쳐넣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붉은 머리띠를 두른 험악하고 공포스러운 모습의 불법 위법 파업자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엄숙히 밝혀두는 바이다. 2022년 11월 30일 자유정의 시민연합. 자, 여기서 보더라도 얼마나 이들의 파업 행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아주 신물이 날 정도로 이들의 불법 행위를 많이 보았는 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들뿐만 아닙니다. 곳곳에 기사를 보면 이번 파업에 강경하게 대처해 달라 하는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정치 파업 향한 시민들 불만 커진다. 이번에는 강경하게 대처해 달라. 여기 보면 오늘 펜앤마이크가 쓴 기사입니다. 자, 여기도 이런 제목을 쓰고 기사 말미에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총파업을 비롯한 각종 파업에 대해 시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할 테니 강경하게 나가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 펜 앤 마이크와 인터뷰를 진행한 A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툭 하면 파업인데 언제까지 이 애기 달래듯이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붕괴했다고 합니다. 자, A씨는 이번에는 서울시와 정부가 강경하게 나가기를 바란다. 주변 친구들도 다 같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시와 정부의 강경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파업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제발 강력하게 나가라, 강력하게 나가라. 사람은 구하면 그만이다. 일할 사람은 많다. 이번에는 고통 감수할 테니 제대로 대응하고 노조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마라. 오늘 안 나온 분들 모두 퇴사 처리하고 대거 신규 채용하자. 시민들 볼모로 민폐 끼치면서 정작 외치는 거는 윤석열 퇴진 미군 철수 아니냐. 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미군 철수, 윤석열 퇴진, 이게 어떻게 민주노총의 구호이고 이게 어떻게 민주노총이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동조합이 아니라 정치단체다 하는 겁니다. 이 정치단체뿐만 아니라 이들의 요구 조건이 바로 이 정치 파업에나 나올 수 있는 구호들이다 하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소식은 자, 민주노총의 포스코 이 노조가 민노총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하니까 이 주가가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주가가 29.87%. 자, 포스코가 민노총에서 탈퇴하니까 이 주가가 폭등했다는 소식. 자, 이 포스코 노조는 지난 3, 4일 날 1차 투표에서 민노총 금속노조 탈퇴를 결정했는데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보완 요청에 따라서 지금 2차 투표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민노총 금속노조가 포스코가 가진 국내 최대 철강업체라는 상징성 때문에 포스코의 탈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자, 이 만약에 포스코가 금속노조를 탈퇴할 경우에 그 영향이 다른 기업에까지 미칠 것을 우려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포스코 노조는 1988년에 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 노조 간부 비리로 와해됐고 이후에 한노총 소속의 포스코 노조에 대해서 2018년 민노총 소속의 포스코 지회사가 설립되면서 복수 노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의 민노총 금속 노조 탈퇴 움직임에 따라서 자,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주식 시장에서는 포스코 주가가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의 전일 대비 29.87% 9,200원이 폭등한 4만 원의 거래를 마쳤다고 합니다. 자, 얼마나 민노총이 지긋지긋했으면 민노총을 탈퇴하는 포스코 주가가 29.87% 거의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국민들 반응이 어떻는지 그 민노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견딜 테니까 정부가 굳건하게 나서서 민노총에 밀리지 말고 법과 원칙대로 대응해달라, 강경하게 대응해달라, 강력하게 대처해달라 하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